주차장 두 개. 약 1km 안 목적지 주변입니다. 여기서 들어가야 되네. 더 차. 어, 두 개인데. 1.2km 더 들어. 밑에 있고 위에 있고. 응? 건물이? 그러니까 밑에 1주차장 있고 위에 2주차장 있고 있는데 두 개가 위치가 달라. 저 위에 시멘트 들어가는 거 같다. 보이지? 왼쪽 커브에 주의하세요. 잠깐 껐다 좀 이따 키면 돼. 어떻게 꺼? 아 지금 저기 보여 저거? 산에 지금 잘 봐. 약 700m 앞 목적지 주변입니다. 산을 잘 봐봐. 왼쪽에 나오는 산. 산에. 저 보여? 뭔가 깎인 듯한? 깎인 듯한. 여기도 보면 여기 지나가네. 펌벨벨트. 이거 계속 운영하나 여기를? 그치. 관리 안 하는 것 같은데 기둥이 봐 무너져 있잖아. 가기가 찢어져 있잖아. 무릉 별 유천지라고. 유천지 이름이 좀 독특하지. 이거 굉장히 독특한데. 약 300m 안 목적지 주변입니다. 지금 올라가면서 보면 알아. 그래서 카메라 일찍 켜라는 거야. 이 카페거든 저게. 근데 뭐처럼 생겼지 잘 봐봐. 이거 시멘트 공장. 그치. 카페야 근데. 아, 시멘트 공장이었는데 카페로 만들었나 본데? 근데 올라가서 보면 더 놀라워. 들어가는 입구가 어디야? 목적지에 도착하였습니다. 목적지가 왼쪽에 있습니다. 에? 주차장에 돈을 내야 돼? 경유하기를 종료합니다. 오, 사람 엄청 많은데 차가? 그지? 지금 어이없지? 차가 하나도 없었는데 거의 올라올 때는. 하나는 입장료 안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치? 그렇지. 근데 왜 3살도 입장료 이게 원래는 시멘트 공장이었던 거야? 그렇지. 그거를 놀라운 건 위에 올라가면서 복합 문화 시설 및 정원 시설. 이렇게 구성돼 있거든요. 롤러코스터도 타고 짚라인도 있고. 아, 근데 그래? 저게 약간 1주차장. 지금 현재 우리는 2주차장. 아. 근데 여기 호수가 두 개가 있는데 굉장히 웃겨. 되게 넓다. 네, 저 호수가 굉장히. 스카이 글라이더는 뭐야? 루지 봐봐, 루지가 저기서부터 이렇게. 루지도 있다고? 스카이 이거, 글라이더는 저거네, 저거. 이거 하루에 다 못 타는 거 아니야? 우리? 어. 우리 다 타면 기절하지 않을까? 오늘 집에 못 가는 건가? 봐야지. 이거 완전 리모델링 한 거잖아. 저게 옛날 시멘트 공장이었어. 그러네. 그치? 그 옆에, 옆에는 새로. 뭐가 있나 봐. 입장료? 어, 그림. 이것도 작품이네. 공댕이라는 작품이. 덴마크하고 프랑스 작가 작품. 시멘트 와. 아이스크림 있어 여기? 뭐야 이게? 옛날에 시설에 썼던 건가 봐. 아. 그치? 그래? 이것도 그냥 그저 기존 거 하고 그래도 살려놨네. 시멘트 주차비도 받고 매표는 1층으로 가야 되고 엘리베이터 타는 거고 매표에서 1층. 아 여기 이렇게 오빠 계단이 이거 같아. 일로 올라가는 거 아니야? 계단? 저기 매표소가 1층에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계단, 거기는 엘리베이터고. 아니 매표소가 1층에 있는데 매표소를 사야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로 매표소를 일로 못 올라가? 오빠 여기 좀 들어봐. 매표소 1층이라고 돼 있었어. 근데 여기가 지하 2층이니까 일로. 아 여기가 지하 2층이야? 아, 아 머리가 좀
힘들어가지고 지하에서 좀 독특하다가 여기다가 없었던 거 맞겠나? 그러네. 붙인 거네. 색깔 보네. 어, 이거 봐봐, 여보. 와, 예쁘다. 이게 어. 옛날에 이렇게 썼었나봐, 이거는. 잠깐만, 내 뼈 좀 할까? 저기서 사면 되는 거 아니야? 어, 그러면 될 것 같아. 현장 구매. 아, 현장 구매 우리는 상관없다. 이게 아니다. 어, 우리는 전혀 상관없어. 입장권 성인 2명 그지? 어 3,000원씩이야? 12,000원 카드 400 됐다 티켓이 발급됩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아 어? 티켓은 따로 그래 이거 영수 증이구나 어 된 거야? 어디로 가는 거야, 이제? 아, 저 바깥으로 나가는 건가 봐. 체험시설 이용할 분들은 체험시설 이용 동의를 바랍니다. 체험시설 뭔가 봐. 체험시설 이용하려면 여기 동의를 따로 써야 되나? 어, 어디서? 카페는 이따 가. 체험시설 해야 다른 거 말하는 거야, 이거 아닌 거야. 카,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런 것들이 있나? 라벤더 정원한 거. 아, 채석 장비 전시장도 있고. 아. 가보자. 여기다가. 잠깐만. 어디다가? 하나씩, 하나씩. 오빠 먼저, 나. 이렇게? 오. 야. 오, 이쁘다. 괜찮지? 어, 너무 이쁜데? 어, 저기 시설이 이게 되게 오래된 건데. 요, 옛날 거네, 이거 어, 진짜. 옛날 건데 뭔가 좀 희한한 느낌이 나, 이런 느낌이. 오, 이거를 이렇게 만들 생각을 했네? 어. 굉장한 생각이다. 어, 그러네. 나 사진 찍을 건데? 어, 너 사진 찍을까? 아니, 여기 앞에 호수 보면 더 이쁠걸? 어, 여기도 봐. 와, 그대로 생겨서 살려놨어. 상미야, 거기 말고 저 앞에서 찍어야 돼. 호수가 있어. 그래? 어. 여기는 별거 아니고, 저 앞에 호수를 보고 찍어. 그럼 되게 좋아. 어, 차. 오. 돈 내는 거야, 저것도? 코끼리 차 타는 거야? 너무 멀긴 하겠다. 호수를 어디다 놨지? 나는 여기다 놨어. 갖고 있을까? 어. 우린 뭐 이런 건 안 탈 거잖아. 에휴, 그거 탈 새가 없을 것 같은데, 오늘은? 어. 시간 사고. 우와! 뒤로 가면 갈수록 더 낫네. 저기 기계도 그대로 놨었는데. 야, 이거는 진짜 발상의 전환이야, 그지? 우와. 대박. 아, 이거 너무 먼데? 이거 한 바퀴 돌려면? 가볼 필요는 없고. 봐봐. 오, 이쁘지? 채석장을 파서 그 움푹 파인 구덩이에 물이 찬 거야. 이게 지금. 아, 그런 거야? 어, 이게 채석장 구멍이야. 굉장하지? 와. 라벤더 밭은 어디 있을까? 라벤더 밭 한번 찾아보자. QR코드가 있어야 열차 탑승 및 단지 입장 가능. 그럼 저거 탈 수 있다는 거 아니야? 그렇지. 어디서 타는 걸까? 저기서 타는 것 같은데. 어디? 어, 지금 사람 타는데? 아, 이거 타는 거야? 어.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어. 2주차장 가는 건데, 이거. 아, 그래? 주차를 미팅하셨어요? 네. 아. 아니요, 여기 있어요. 네네. 반대편이요. 아, 반대편. 네, 고맙습니다. 네네.
반대편에서 타는 거야? 이거는 1주차장 아, 이거는 이제 주차장 쪽으로 가는 거고. 워낙 넓으니까 이게 우와. 걸어서 다니면 걸어서 올라가는 사람도 있긴 하네. 그래, 진짜 넓다. 진짜 넓지. 어. 루지는 저기서 시작하네. 저기. 저기 루지라고 써있다. 오빠 근데 주차장 0인가 봐. 아직 안 왔나 봐. 안 왔나 봐. 어, 기다려야 되나 봐. 제가 우쭈바 형사 잘 먹어. 아, 똥용 아, 나 왠다 고기가 많아. 우쭈바. 보라색 그 동차니까 고기 있겠다. 아, 똥용 자동차인데? 그거 나 죽는데요? 우쭈바. 아, 똥용 차라고. 아닌데. 노래. 어우, 더워. 감사하다. 와, 이거 무섭다. 위로 올라간다 그랬는데 위에까지 꼭대기까지만 올라갔다가 다시 걸어서 됐어. 여기가 라벤더인가 보다. 아직 덜 폈다. 이제 심었는가 보다. SBS 펜트하우스 촬영지라고 돼 있어. 어? SBS 펜트하우스 촬영지라고. 아, 여기가 펜트하우스 촬영지라고? 저기 위에 저기까지 왔나 봐. 어, 저, 저기 노란색 있는 거기까지야? 기차가 지대. 와, 아, 저거 간다. 어디? 어, 여기, 여기. 아, 저거, 저거. 어. 아, 재밌겠는데? 너 저런 거 좋아해? 아니? 어, 이 앞에가 뚫렸어야 돼. 너무 더워. 어. 이제 좀 창문 다 열은 건데. 와, 땀이 막. 문은 안 열리네. 아, 시원하다. 닫아주세요. 그 다음이 오프로드 루지 이쪽으로. 여보, 이따가 걸어서 못 내려올 것 같은데? 내려오는 게 문제가 없어. 올라가는 게 문제지. 글쎄, 과연 그럴 것인가? 여기를 두 번은 보다 힘들어. 태양만 좀 젖었으면. 진짜. 전 버스 내려온다. 아, 버스도 있고. 아, 그랬다. 버스가 가능한가? 오르막길. 못 올라가 이거. 저 위에 뭐 한 개 더 있다. 저거 던지 정도 아니지? 저 이거 좀 공부. 너무 더워. 저쪽이 또 보라색. 여기 시원해. 좋겠다. 시원하다는 사람이네. 땀을 지지는데 싶다. 저것도 보라색이야. 어, 저길 봐, 저기 채석장. 아니, 목포가 어, 엄청 넓구나. 엄청 넓은 정도가 아니라 지금 저기도 계속 까고 있는 거잖아. 와, 진짜? 어, 엄청. 까고 있 그러니까 여기는 캘 거 다 캤다는 얘기가. 어, 멈춘 거지. 어, 여기도 봐, 여기도 봐. 아, 색감 너무 귀엽다. 그러니까 지금 저만큼은 깐 거야. 저 산을 다 탔네, 그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파서 다시 좀 써먹고 이제 쓸모가 없나 보다. 버스 내려. 아, 버스로도 왔다 갔다 하네. 아. 아, 시원하다. 아, 시원하다. 자전거 자전거 타는 사람들 정말 많지. 와, 진짜. 근데 라벤더 맛이 되게 높네. 근데 라벤더가 지금 안 피지 않나? 아니야, 피 아까 핀 거 봤어. 다녀본 데 중에 좀 독특한 데 아니야? 독특한 데 아니야? 이게 그러면 시에서 개발했나 본데? 그런 가능성이겠지 모르겠지. 아까 설명서 가서 봐야 되겠는데. 아, 그걸 봐, 오빠 표를 봐봐. 사랑의 불씨 잡차 여기 사실 여기가 맞는데 시골 알았으면 뭐 하면 된다고? 몰라 못 들었는데 승객 여러분 이번 전주장에 내리실 때 계속 좀 부탁드립니다. 한번 내려갈래? 일단 보고 왜 안 내려오는 일단 끝까지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이게 다일 것 같은데? 여기가 다라고? 어, 여기가 마지막 정도잖아. 내렸다가 다른 걸 타야 되는 거야.
여기가 제일 높은 곳이에요? 더 안 올라가요? 여기가 최종점이에요. 아, 네. 오빠, 여기가 종점이래. 종점이지? 응. 와. 물이 엄청 깊어 보이지? 그 호수괴물 여기 살 것 같아, 왠지. 호수괴물? 너무... 괴물까지는 아닌데. 이거. 잠깐만, 왜? 이게 올라올 때 꼭 루틴 타야 되겠다. 안 그러면 개고생이잖아. 전망대가 저긴데 저기까지 올라가려면 저기는 저건 아닌 것 같고. 아, 걸어가는 사람 있어. 있긴 한데 갈 거야? 아니. 저기서 보면 각도는 틀리겠지만. 어? 차 올라온다. 어? 기다리자. 걸어가, 걸어가. 걸어가 그냥? 안 타? 오빠. 어. 어떻게 가? 빨리 결정해. 아니, 여기. 아, 그럴까? 타고 갈까? 어떻게 갈 거야? 걸어가? 라벤더 아니... 갔다가 라벤더 있는 데서 타. 아, 라벤더에서 오면 거기서 거기지. 아니야, 라벤더에서는 올라가야 돼서 힘들어. 무슨 말인지 알지? 모르지? 모르겠는데? 라벤더까지 가서. 야, 이거 한참이야. 네?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빨려. 아, 근데 빨리 안 가. 야, 그러다가 게으름 피다가 나가면. 빨리 와. 아까 금방 갔어. 빨리. 나를 잡아줘야지. 카메라를 잡는 건 뭐야? 아니, 카메라 켜느냐 그런 거고. 그런 거 확실해? 그럼. 와, 저 조각 봐. 오, 헐크인데? 어. 아닌가? 오. 잘 해놨네. 좋지? 청호코. 와. 이게 호수지, 호수 그러니까. 어. 호수가 인공 호수지, 인공 호수. 저기 봐. 오, 어, 그래도 맑은 편인데? 어. 저기 보여. 여기 오염물이 들어올 게 없으니까. 여기 막아놓긴 했는데. 깨끗해. 물이 되게 깊어 보여. 요 깊이가 어마어마할 거야. 눈에 안 보여도. 그러니까, 어, 깎아낸 게. 있는데? 있어? 어. 전에 나왔잖아. 새들이 물어다 놓기도 한다고. 아, 50여 년간 석회석 채굴하던 거인이 드디어 휴식을 취한다는 의미에서. 어. 여기가 50년 동안 그럼 채취했다는 얘기잖아. 어. 오빠, 땡볕이 너무. 야, 일로 와. 영화 보고 가자. 야, 나 혼자서 찍을 게 없어. 미안해. 아, 너무 힘들어. 어, 다 왔어, 다 왔어. 요것만 찍고. 마무리. 아니, 차례대로 찍으면 되잖아. 공이셔, 공이셔, 공이셔. 이거 보기 힘든 트럭이야. 타이어 봐봐, 타이어. 니 키보다 훨씬 크지 않냐? 와, 씨. 우와, 타이어 몇백만 원 하겠는데 하나에. 우와. 오, 머플러 봐. 어떡하라고. 엄청 크게 내려가자. 야. 더워서 짜증 부리는 거야?